패딩 충전기.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월드컵? 아 오케이 월드컵. 아 근데 월드컵 아 진짜 짓궂네요. 월드컵 할게요. 그럼 63 무인. 그럼 무인도 한 달간 살 때 필요한 물건 뭐 틀고 해야 되지? 좋다. 무인도에서 한 달간 살 때 필요한 물건 32강 지은이 룩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무인도 갈일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참고할게. 오케이 오늘 저녁 룩삼 라디오 무인도에서 한 달간 살 때 필요한 물건. 저는 무인도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혹여나 만약 if라는 가정이 붙는다면 무인도에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뭐 스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망원경 나무. 무인도에서 한 달간 살 때 필요한 사실. 아니 제 생각인데 나무가 있다고 해서 나무로 불을 피우기가 힘들잖아요 사실상. 나는 우리가 10명 중에 10명이 가서 불 피울 수 있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다고 봐. 거의 10명 중에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 정도? 아니요 스포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내가 뭐 켜본 적 없지. 살면서 어떻게 그런 기회가 없지. 나도 그냥 생각을 해본 거야. 근데 망원경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왜냐 무인도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실 나무는 불을 피울 수 있는 능력과 같이 있어야 나무가 효율을 발휘하는 거지. 사실 마치 생활 스킬을 안 배운 로아 채취 못하는 거야 사실. 그냥 가져가면. 근데 망원경? 그냥 볼 줄만 알면 돼. 시력만 있으면. 그래서 망원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책과 도끼. 이거는 사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인도에서 지루함이란 얼마나 힘든 걸까요? 나는 그냥 예상만 해봅니다. 그들의 그 고통을 내가 절대 알 수는 없지만 지루함. 그래서 책도 솔직히 끌리긴 끌려요. 하지만 책에 부가가치가 없어요. 베개 혹은 땔감 부작용들이 너무 메리트가 적어. 그렇다고 해서 지루함을 없앤다? 그것도 너무 큰 가치가 아니야. 근데 도끼? 재미도 있어 솔직히. 도끼가 그냥 효율성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들고 조금 놀면은 재밌어요. 인정하시죠? 풀밭 그냥 이렇게 무인도에 거닐면서 자기가 버섯거든 상상하면서 그냥 나는 미친 전사다 이러면서 슥슥 끌고 다니다가 풀밭 하나를 이렇게 딱 베도 책 읽는 거랑 비슷한 재미 낼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효율도 더 좋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과 도끼가 있으면 도끼를 집을 것 같아요. 살 때 필요한 물건. 아니 그렇게 놀진 않았어. 어렸을 때 그렇게 놀곤 했죠. 문방구 앞에서. 경험담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짓궂으시네요. 저 이거 왜 시켰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놀리지 마세요 저.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일 무인도 갈 일 있으시다고요? 오케이. 그럼 제가 도움 최대한 드려볼게요. 제 선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탁 닥친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들이 나왔네요. 물. 물도 필요하고 무인도에서 불도 필요하겠죠? 활동을 하려면 저녁까지. 근데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가 불빛이고 그게 인간의 노동력이나 효율을 엄청나게 증가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물 미만장. 왜냐? 어차피 불 없으면 자면 돼. 그러라고 만들어진 거야. 잠이라는 게 자연의 산물. 불은 사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거지 없어도 살만해. 그냥 자면 돼 사실. 근데 물? 없으면 좋대. 그냥 식량 과민증 환자들 물 없으면 그때 그냥 동료고 뭐고 없어. 그냥 미친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물 없으면. 이거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잽이 안 된다. 이건 진짜 경험담이네. 아니 왜요? 그냥 예측해보는 거야. 저 몰입을 잘해. 물도 안 줬어. 공혁준한테 뭐라고 하라. 물을 안 준. 요즘 세상 그럼 큰일 나. 고소당할까 그럼?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적 없지. 나 같으면 그걸 고소했지 그러면.
구급상자 침낭. 아, 결승급이야. 이거 없는 군대 상상해 보세요. 거기 아비규환이에요. 사람이 너무 생각보다 나는 약한 것 같아. 사람이 의약품에 의존을 생각보다 많이 해요. 면역력이 약해지고 추운 곳에 있으면은 바로 발이 얼는 게 사람입니다. 다 혹한기 대한민국 장병 그 경험도 있을 것이고 구급상자 이게 집에 있냐 없냐가 여러분들 이거 없으면 만드세요 지금. 이거 진짜 있어야 돼. 5분대기조 이거 집에 있어야 돼. 구급상자 이거는 약간 소화전 같은 거야. 이거는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침낭. 인간에게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침낭이나 패딩이 없었다면 우린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빙하기를 지난 공룡들처럼 그렇게 야만한 생활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전 침낭과 패딩을 개발한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거위털을 이렇게 할 생각을 했어? 천재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는 공룡이 될 뻔했어. 패딩이랑 이게 침낭이 없었으면. 구급상자 퀴리부인님도 너무 리스펙트 하긴 하지만 나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장병 인정하시죠? 혹한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잠만 자면 돼. 추워 잠만 자면 돼. 그 발이 얼어. 그거를 없앨 수 있는 저게 무인도에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전삽 접시 30개. 접시 30개는 진짜 접시로 대가리를 깨고 싶네요. 진짜 어디 뭐 중국집 왔나요? 여기 탕수육 뭐 찍먹 부먹할 건가요? 진짜 삽으로 머리를 찍고 싶네. 이게 필요가 없는데 맞잖아요. 이런 이거는 드립으로라도 하면은 후임이잖아요. 선임이 진짜 똥 씹은 표정이에요. 아니 뭐 개새끼야. 그냥 진짜 욕박을 수도 있어. 접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야전삽은 기울기에 따라 땅을 팔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체중을 실을 수도 있고 체중을 안 싣고 부드럽게 쓸 수도 있고 이 야전삽은 정말 한 100가지 용도로 만들어낼 수 있어. 군인이라면 그냥 부천 옛날 그 과학상자에서 만들어내는 그 조리품이야. 변신 로봇 거의 그 급입니다. 이분 왜 이렇게 몰입해서 하시나요? 진짜로 무인도에 2주 정도 갇혀있던 사람처럼. 와 씨발 아 진짜 데자뷰인가? 족같다 씨발. 와우 쌈님 오랜만. 아니 여러분 칼이 존나 필요합니까? 아니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거는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칼이 왜 필요해요? 존나 아니 스포가 아니라 나 이해가 잘 안 돼. 칼로 뭐 해? 칼 존나 유용해? 왜? 식인종. 와 고급진 무인도 데려다 놓고 무인도에서 식인종 만나면 아 싸울 수 있다고. 아 칼 들고 협박. 아 아니 진짜 여러분들 무슨 나랑 다른 세상 살아요? 님들 맞죠 거기에 대한민국? 님들 밖에 괴물 지나다녀요? 세상 아포칼립스야? 아니 무슨 식인종이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이거 하, 이거에서 배운 거를 내가 10개 중에 두세 개만 알고 있었어도 그러면 내가 베어그릴스처럼 유튜브로 흥행했을 텐데 맞죠? 저는 칼보다는 이 이론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보다는 이건 약간 행동, 액션에 도움을 주는 일. 이거는 좀 더 효율적인 커리큘럼이 들어있는 교본 같은 느낌이라서 나는 이게 사실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극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고 제대로 수행하는 편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공책, 우산. 이거 누가 만들어? 미필이 만들었나? 공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세상 모든 나무가 공책이고 모래밭이 있고 돌멩이가 있는데 무슨 노트북 같은 소리. 돌멩이를 돌멩이에 긁으면 그게 곧 칠판이고 하늘이 우리의 지붕이고. 어? 무인도에서 사는데 지금 공책 장난하나?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이나 베겠지. 우산. 이거는 이것도 약간 과학상자 느낌. 이거는 해체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이런 데서 이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나오는 것 같아. 어렸을 때 과학상자 1호부터 5호까지 다 해본 애들은 기가 막힐 거란 말이지. 여기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출신으로 성장해갖고 원사 달고 그러는 거야. 주임원사 이런 걸로 진짜 모든 걸 만들 수 있어. 인간은 진짜 대단한 종족이야. 우산. 우산을 하겠습니다. 모자, 휴대폰, 와파, 데이터, 배터리. 무인도에서는 이게 안 터집니다. 맞죠? 안 터져요. 왜냐면은 전기선이 없어서요. 전화선을 전봇대에 연결이 돼 있어갖고 그 KT 광랜을 따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따져 있으면 안 되죠. 저건 터진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무인도잖아요? 자 보세요. 무인도야. 119를 전화했네? 근데 무인섬이네? 그럼 그 섬에는 소방서가 안 건설돼 있네? 어차피 필요대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인도에서 휴대폰을 이거 선택지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자가 더 낫습니다. 이거는 룰 어겼어요. 무인도에 있으면 핸드폰 없이 있어야지. 핸드폰 있으면 그냥 바로 탈출 가능한데. 아니 무인도에서 핸드폰 있으면 그냥 구조하면 되잖아. 저건 약간 게임에서 엔딩 볼 때 주는 거잖아. 텐트, 라이터. 쌈님 혹시 쉬시는 동안 룰이 있는 곳에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항상 인생에 룰을 두고 살아요. 규율, 나만의 대마시아처럼 나만의 룰을 지키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자, 넘어갑시다. 텐트와 불을 저보고 고른다고 한다면 이거는 텐트가 선택지로 나왔다는 건 텐트를 고르지 않는다면 뒤에 침낭. 아, 침낭. 근데 그거 아세요? 텐트는 쉬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독수리한테 심장 많이 뜯어먹힌 거. 저는 그거에 대한 리스펙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에게 불이 있음과 없음은 완벽히 다름을 가져왔어요. 불? 무인도에서 있으면은 정말 무궁무진한 요리들과 무궁무진한 도구들을 만들 수 있고 방안까지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텐트? 그거와 비견할 만한 안전수단이야. 근데 와 이건 진짜 결승급이다. 근데 침낭이면 다 쌉가는 침낭 파워 아시는 분들 있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침낭 파워 알걸? 침낭 있으면 솔직히 무적이야. 다 꺼져. 그런 마인드로 가면은 라면 대 수영복. 뭐 수영복 입으면은 조금 더 옷 갈아입으면서 위생도 챙길 것 같고 조금 더 활동적이라서 물도 들어가서 뭐 물고기도 사냥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개쌉지랄인 거를 저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아요. 왜냐 저 라면 이 생라면조차 없으면 수영복 입을 힘도 안 나와요. 씨발 맞잖아요. 이거 하나가 진짜 이거는 나는 신라면 이 가격이 가끔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님들도 솔직히 공감하시죠 이거? 라면 뒤에를 봐. 요즘 물가가 오른 세상에서 라면만이 뭔가 의리를 지키고 있는 느낌이 난 든다? 야 그래도 너는 좀 인간적이다? 시발 솔직히 너는 이거보다 맛있어 이런 느낌이 나. 얘는 진짜 극한 상황 무인도에 있다면 수영복 같은 물론 가격으로 따지면 얘는 1,000원 하겠지. 그리고 얘 지금 살려면 5만원 하겠지. 근데 무인도 안에서라면 가격이 나는 반대로 주고 싶네요. 이런 점에서 가격은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닐까. 저는 라면 주겠습니다. 비라민 옷 비타. 근데 저는 그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무인도에 가는 여러분들이 내일 무인도 가신다고 하잖아요. 제가 보건위생 깔아서 무인도에 대한 걸 막 공부하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느끼냐고요? 그냥 읽고 느꼈어요. 하여튼 비타민? 자연 비타민이 제일 좋지 않나. 우리 인체에서도 비타민을 만들어내고요. 제가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그러려면 햇빛도 보고 신체 활동을 건강하게 하면은 이런 비타민 막 30일 한 1년도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닌가? 비타민 1년 안 먹으면 뭐 나빠지나? 못 만드니까 먹는 거라고요? 아 비타민 못 만들어요? 아니에요 쓸개에서 만드는데 비타민? 아 그거 님들 채소 많이 안 먹으면은 비타민 합성 못해요. 님들 식물을 많이 먹어야지 식물 그 삼투압 그런 것 때문에. 루사님 괴혈병이라고 알아요? 혈이 피가 괴사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뭔지 아냐고요? 그거는 배불뚝이 형태로 제가 기억을 했는데 구루병에 좋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선생 영단어 암기 공부법 그런 걸로 외웠거든요. B B는 약간 눈 형태 이렇게 가면처럼 돼 있어서 눈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A입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비타민 내 기억으로는 5년간 안 먹었는데 멀쩡해. 근데 옷! 이거는 정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건데요. 저는 솔직히 너무 서운했어요 나라한테. 왜냐면 나 진짜 열심히 한 거 같고 우리 엄마 아빠도 대한민국에서 이거 다 우리나라 사랑하는데 세금으로 만든 옷이 생긴 거에 비해서 너무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거야. 솔직히 이 생각 다 했죠.
나만 한 거 아니지 이거. 아니 겉보기에는 좀 따뜻해 보이거든 솔직히. 멋있어. 나는 우리 군복 좋아해. 간지나. 근데 너무 솔솔세잖아 막말로. 싸제복에 비해서 방한 효과가 거의 없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 무인도에서 한 달간 살 때 옷이 좀 따뜻한 수가 잘 된 양질의 옷이 있으면 아마 되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군대 진짜 군복이 진짜 안 좋아요. 패딩, 충전기.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느샌가 사회에 찌들어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좋아했어요? 우주? 심해? 무엇을 좋아했어요? 히어로? 공룡. 아 진짜 우리 공룡이라니까. 패딩 없으면은 패딩이야 무조건. 충전기 이거는 무인도에 있으면은 요즘에 그런 여행도 하잖아. 핸드폰 없이 살기. 절에 일부러 들어가고 좀 현실 디톡스 하고 싶다고 힐링하는 분들 있잖아요. 절에서 이렇게 명상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충전기는 없어도 될 것 같고. 추우면 진짜 정신 나가 진짜야. 패딩 무조건 필요해. 방한 무조건 방한. 신체의 온도를 유지해야 돼 무인도에서는. 총 30발 구명조끼. 이거는 구명조끼는 따뜻하겠다. 이거는 물에 들어갈 생각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밤에 따뜻하게 입을 생각으로 보면 괜찮아. 무인도에서 먹을 것도 잘 구하기 힘들고 그럴 텐데 힘이 어디서 나서 이거 수영을 하겠냐고. 일단 물에 들어갈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 일단 추위랑 더위 이런 거부터 피할 기본적인 생각부터 해야 돼.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총 30발이 나을 수도 있다. 물에 들어가면 이미 저체온 쪽으로 죽어요. 그럴 바엔 총으로 자결을 하는 게 장난이고요. 어쨌든 총이 조금 더 효율성이 많을 것 같다 위험을 헤쳐나가기에. 아니 추워서 힘들었던 적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과몰입하는 거죠. 손거울 비상금. 이거 누가 만들었냐? 진짜로? 진짜 짜증나네. 군대에서 혹시 절도 사건 있어봤나요? 저희 부대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거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돈의 가치가 그 안에서는 진짜 낮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좀 다들 그 야 다 힘든데 설마 다 힘든데 이게 지금 가치가 크니 그런 짓을 하겠어 이런 게 좀 있었어. 팬티 양말 절도. 그래 그거지 맞아. 비상금 이걸 누가 써놓은 거야. 팬티 양말이 급한데 지금 양말 두 개 껴야 되는데 그 보풀하게 다 나가지고 지금 빵꾸난 거 그거 하나랑 같이 하면 거의 하나 신은 거랑 똑같은데 일장 검은 거 두 개 딱딱 한 다음에 갈 색깔 그거 삼족으로 신으면 개 따뜻한데 그냥. 손거울은 비상금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미용 목적 말고 무인도에서 한 달간 살려면 위생도 좀 안 좋아질 거고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티가 납니다. 외모에 바로 와요. 그러면은 손거울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체크하는 용도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용도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비상금은 진짜 쓸데이 없어요 그냥. 플러스 외로울 때 좋다고 손거울이? 그거 너무 슬프다. 나는 그렇게는 못 놀 것 같아 거울이랑. AI 스피커 통조림. 자신이 알고 있는 통조림 3개씩. AI 스피커. 아 근데 음악이 없는 공간은 힘들 것 같긴 해. 음악이 없는 곳은 힘들긴 한데 자연이 내는 지금 제가 듣고 있는 이 소리도 음악 같잖아요. 뾰뾰뾰뾰뾰뾰 빠바바바바바 귀뚜라미 소리. 이런 자연의 무인도 소리를 스피커 삼고 통조림 먹어야죠 무조건. 자신이 알고 있는 통조림 3개씩. 번데기. 나는 번데기 좋다. 번데기 좋아해요 님들? 나는 번데기를 좋아한다. 욱십. 왜? 번데기 존나 맛있는데? 보조 배터리 확성기. 근데 이거는 저는 핸드폰은 좀 무인도 아닌 것 같아서 무인도에 핸드폰이 왜 필요하지? 뭔가 사용할 수 없잖아. 그냥 심심한 거를 달래는 용도인가? 그래서 나는 별로 고르고 싶지 않고 확성기. 이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살 수... 그러니까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니면 동물들이 반응을 하겠죠? 그럼 내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잖아. 그런 소리 확성기의 의미로 이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위협이 되지. 그럼 동물이 반응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나 여기 있어요 아니냐고? 언제부터 인간이 제일 셌는데
언제부터 인간 삐짓거리 다 이겼는데 동물들이 우리보다 센 건 다 아는 거고 씨발 인간은 깡이지 다 두루와 개새끼들아 뭐 그냥 다 찍어줄게 내가 인간이야 뭐 하면은 못 들어오죠 지네들도 알텐데 내가 인간이란 걸 손거울 보다는 우산이 이 쇠랑 이 천을 만들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전삽이 이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게 좋네 멀티 포지션이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움직임과 도구를 사용하려면 인간은 열량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많을수록 좋아 그리고 옷 모자 옷 교본도 필요 없어요 교본을 보려면 자야 되거든요 침낭이 없고 아까 텐트도 안 고른 무인도에서 그냥 잔다? 진짜 잠을 못 자는 기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군대에 가면은 이거 깨닫습니다 침낭 하나면 사실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타입은 의식주 중에 침낭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착각까지 들었어요 전 군대에 있을 때 군생활하면서 내가 훈련 중에 상상 속의 무인도에서 침낭에서 자는데 와 이건 좀 사기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안 나온 거 중에 상상 속의 무인도에서 살았을 때 뭐가 제일 간절했나요? 지금 안 나온 거 중에 그럼 제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인도에 가본 적은 없으니까 물건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상상 속에 저는 국물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따뜻한 거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국물이 땡기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쨌든 침낭은 개사기다 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그 혹한기 훈련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래 그리고 내가 불침번 1번 초까지 썼어 개꿀이거든요 1번 초는 10시에 다 자 할 때 내가 처음에 사오고 밖에 나와있다가 이제 들어가서 쭉 자면 되는 포지션 그래서 아싸 혹한기 때 개꿀이다 오늘 제일 추운 날인데 아 이따 들어가서 존나 자야지 이러고 제대로 내 물품을 벗고 제대로 편하게 자려고 이제 빌드업을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 끌고 침낭에 딱 들어갔는데 솔직히 갑자기 혹한기가 좆밥 같은 거야 어제는 침낭에서 제대로 막 못 자고 막 구멍 막느라고 개치랄 연병하느라고 막 존나 힘들었는데 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탁 덮으니까 숨은 안 쉬어지지만 이렇게 해야 돼서 잠을 깨야 되긴 하지만 약간 혹한기가 좀 좆밥 같았어 진짜 침낭은 그런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침낭은 꼭 캠핑이나 이런 거 놀러 가실 때 꼭 챙기기를 추천드립니다 사기야 사기템이야 이거 그거 뇌가 고장난 거라고? 근데 저 진짜 독한 놈인 게 혹한기 때 있잖아 저 어떻게 버티는지 아세요? 추위를 버틸라고 찬 바람이 이거 다 끓으고 엉덩이 내린 다음에 응가하면은 찬 바람이 와서 내 체온이 내려가서 나의 손해일 것이다 이 지랄로 자기합리화 존나 하면서 밥을 안 먹었어 나 똥 안 싸 그냥 추우니까 꺼져 그냥 다 꺼져 난 안 추울 거야 이러면서 진짜 아예 안 먹고 나 그냥 5일 동안 이러고 버텼어 그래서 별로 안 힘들었어 그리고 요거 물 총 필요 없어요 나는 무인도에서 총을 쓰면 더 위험할 것 같아 그럼 위험한 물건은 없는 게 나아 불이다 솔직히 도끼 맞아 불 불은 진짜 어떻게 발명했을까? 누가 발명하는 거냐 이거 진짜 프로메테우스의 행님이 갖다 주신 건가? 레전드네 발견이지 그건 되게 철학적인 얘기다 발견이지 하여튼 나는 프로메테우스 그게 되게 임팩트 있었어 라면 패딩 이거는 라면 이상이야 왜냐면 사람은 배고픈 걸 참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마실 거를 못 참을 것 같고 근데 추운 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저체온증으로 물 통조림 말도 안 돼 이걸 골라야 돼 그렇다면 물을 골라야 돼요 먹을 거는 버틸 수 있으니까요 우산 패딩 우산으론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 그 따뜻함을 이분 무인도가 아니라 북극 갔다 오신 거 맞죠? 엄청 추우셨나 봐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내 예상이에요. 불과 침낭. 인간은 불이 없어도 괜찮아.
몸의 체온 36.5도만 유지할 수 있다는. 아니 인간은 불이 없어도 낮에만 살 수 있어. 밤은 어차피 휴식을 할 수 있는 타이밍 거잖아. 활동 안 하면 돼. 하지만 신랑이 없다면 체온 유지가 힘들지도 몰라. 온전한 저녁을 맞지 못할지도 모르고. 근데 옷은 그러다지 필요 없어.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 솔직히 옷 야전삭 개효자 야전사 패딩. 여기서가 이제 진지하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생존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야. 성향이야. 둘 다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야전삽은 나 짧고 굵게 버티겠다. 무언가 해서 구조되겠다. 내가 무언가 행동을 액션을 취해서 굵고 발견될 확률이 큰 플래닛을 선택하겠다. 패딩을 선택하는 사람? 얇고 길게 살아남겠다. 체온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안 추우면 나 살 수 있어. 마실 것도 안 먹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냥 패딩 입고 있을게. 가만히 최대한 얇고 길게 버티자. 요런 느낌으로 100에 80은 야전삽 선택할 것 같다고요? 저는 패딩 선택할 것 같아요. 물? 침낭? 그거 아세요? 신던 양말을 꾹 짜면은 물로 나오는 거. 그리고 돌멩이 같은 거나 지푸라기 같은 걸 사용한다면 빗물도 충분히 필터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우면 그런 행위조차 못해요. 추우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침낭은 솔직히 사기예요. 이거 핸드폰 수준이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있어. 근데 무인도가 아니게 돼. 지퍼 잠그는 순간 약간 존나 십사기야. 이거 증강현실 같은 거야. 침낭, 패딩. 여기서 작별 인사 해야겠네요. 무인도에서 한 달간 살아야 할 때 필요한 물건은 침낭입니다. 전 낮에는 벌거벗고 생활을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왜냐? 밤에 푹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이니까. 그래야 인간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인생의 33.3%는 잠이니까. 보장된 잠이 필요하니까. 체온 유지와 침낭과 함께라면 나머지 3분의 1을 어떻게라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침낭이 없다? 뭐가 있어도 불행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저는 무인도에서는 침낭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요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패딩 얘기 왜 존나 많이 함? 진짜 모름. 침낭 사고 싶냐? 넌 패딩 사고 싶냐? 빡대가리냐? 저는 그래서 침낭. 이때 침낭. 아 예측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물. 이해돼 이해돼. 불. 이해돼 이해돼. 텐트. 이해돼 이해돼. 휴대폰. 통조림.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아니 근데 총은 왜 들고 가는 건데? 아니 게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총 뭔데? 총 왜? 뭐가 문제인데 도대체? 당신들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나머지 다 죽이려고요. 아니 무인도에 네가 한 달을 생활하는데 총 30발이 왜 필요하냐고. 다 죽이고 1억 받으려고. 미친 새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뭔 말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야?